장관의 이런 구질구질한 말 바꾸기를 지적하기도 정말 지칠 지경이긴 합니다만 법적인 책임을 어떻게든 회피하고자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고위공직자는 나 혼자 좀 살아보고자 추태를 부리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부끄럽습니까, 장관님? 의원님 의견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부끄럽습니까? 장관님, 부끄럽습니까?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관님, 인간의 감정이 두 가지가 있어요. 1차 감정이 있고 2차 감정이 있습니다. 1차 감정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생존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주어지는 감정들입니다. 예를 들면 두려움 같은 것이죠. 인간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없다면, 두려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살아남을 수 없겠죠. 2차 감정이 있습니다. 공감, 부끄러움, 수치심, 이런 감정들입니다. 이런 감정들은 인간이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감정들은 어떻게 생기느냐? 부모로부터 배우고요. 적절한 상황에서 사회적인 인터랙션을 통해서 길러지는 겁니다. 장관님이 부끄러움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그동안 보고 배우지 못하신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의원님, 지난주 예결위 회의에서 장관은 이태원 참사에 따른 사퇴 의사를 묻자 본인의 직함과 소속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부처에 누구십니까? 모르세요? 모르세요? 본인의 직함과 소속 모르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행안부 장관으로서 국민 안전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서 말씀하시는 법적 책임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제가 명확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장관님 판사셨죠? 법적 책임이라는 것이 장관님 판사셨죠? 행정적 책임도 있고 형사적 책임도 있고 또 정치적 책임도 있고 여러 가지 책임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상민 장관님 무슨 안 들리세요? 이상민 장관님 정확히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그에 맞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장관님 안 들리세요? 들리세요? 장관님 안 들리세요? 그냥 말씀하십시오. 들리세요?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판사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의 법령 위반이라는 뜻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자기 합리화에 그렇게 유능하신 만큼 재난관리 업무에도 유능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그렇죠? 공무원의 법령 위반이란 무엇인지 공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의 답변 그리고 태도를 보면서 가장 많이 느꼈습니다. 참 이기적이고 비겁하다, 비호하고 초라하다 라는 생각을 듭니다. 네. 결국은 그런 말은 국민들이 평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평가할 영역으로 넘겨야 된다고 생각하고